이 사건은 2017년 4월 24일 오한시, 후한 신혼부부가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시작됩니다. 손잡고 딱 여행 가네, 손잡은 거. <웃음> <웃음> 진짜야? 진짜 리얼이야? 풀잠바이본나봐요 <laughs> 어. 신부 강지민 같은 경우는 19살이었어. 어? 아, 진짜? 그다음에 네? 신랑 이연석은 그 당시에 22살이었으니까 둘다 잘... 어리죠. 네. 예. 아, 너무 어려요 그때는 네. 그 부모님 동의 없이. 둘이서 그 결혼할 수 있는 만십 구세가 되니까 바로 원인신고를 한 거죠. 그 늦은 오후에 오사카에 도착한 두 사람은 어, 신혼여행 첫날을 기념하면서 음.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다가. 지민 씨가 씻으러 먼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첫날밤이잖아요 첫날밤. 예.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네. 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 음? 왜? 침대에 앉아서 졸고 있던 현석 씨가 바로 화장실 문을 열어봤다고 하는데요. 어 뭐야? 핏 <laughs> 자국까지? 네. <laughs> 왜 그래? 갑자기. 지민 씨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민 씨는 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어? 사망이 말이 돼요.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음. 세상을 떠난다는 음. 게 이게. 그 남편 이연석은 아내가 신혼 첫날이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음. 음. 만취해서 약물을 주사기로 투입하고 음. 한것 같아요. 실제로 사망한 우리 그 지민 씨의 양쪽 팔에는 주사 자국이 세 군데나 어머.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 후배였던 직원이 찾아옵니다. 음. 선배 이 음. 사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음.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남편이. 좀 이상하다. 이현석이 아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태연하더라는 겁니다. 상의도 하고 내가 법상 상속인지 왜 뭐, 나한테 지급이 안 되느냐.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지민 씨 언니가 일본에 도착했는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민 씨가 사망한 당일 저녁에도 꼭 일본인 그 현지 여성 두 명을 만나서 아이고. 놀았어요. 아, 미쳤다 진짜. 그 압수한 그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더니 니코틴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어... <laughs>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고 니코틴이랑 액상이랑. <laughs> 같이 가져오고 약통에다가 니코틴 옮겨담고 <laughs> 니코틴 이거 담배에 있는 그 니코틴 말하는 음, 건가요? 니코틴 원액 한 방울을 타서 준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음. 전자담배가 대중화되면서 시기인 2016년이었는데요. 담배를 피지 않는 남편이 숨진 채발견됐는데 음. 부검해 보니까 혈액에서 치사량의니콘질이 검출된 거예요. 아. 그 사건이 바로 이현석이 찾아보고 연구한 네. 남양주 니코틴 살인 네. 사건입니다. 그게 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렇, 니코틴 살인 사건니다 최초 발생이요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부부. 같은 날 남편은 아내가 준 음료를 마신 뒤 숨졌습니다. 송씨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과 수면제를 섞어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오씨는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치사량의 니코틴이 체내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이 어려웠던 게 사람들이 니코틴을 굉장히 쓴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내가 한번 직접 먹어봐야 되겠다. 네? <laughs> 그 검찰에 붙어 그래갖고 미코친 원액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미코친 음... 원액입니다. 아, 네. 원래 처음에는 색이. 없습니다 없이 네, 무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상당히 지났거든요 이게 햇빛을 받거나 산화가 되면 은 지금 이, 이것처럼. 색이 아주 짙은 갈색이 됩니다. 아, 갈색으로. 갈변 <laughs> 현상. 한번 냄새 맡아보시면. 아, 제가. <laughs> 아니 네, 사실 지금. <laughs> 그냥 냄새. 냄새. 멀리서도 났어. <laughs> 제가 코가 나요, 저도 개코자입다 개코 저도 개코거든요. 이렇게 맡아 봐요. 강냉이 냄새가 나요. 톡 쏘는 냄새, 화학 제품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냉이 냄새 비슷하대요 어, 음. 네, 뭐 소독약 같은 냄새가 아니라 그냥 약간 맛있을 음. 것 같은 냄새예요. 난다. 뭐야 난 가까이 가도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되게 그냥 흠, 편안한 맞아, 맞아. 편안한 아니, 냄새.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독한 아 달콤한 달콤한 고구마 달콤한 고구마 그런 냄새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음식에다 타도 전혀 의심 없이 마실 것 같아요. 구수한 냄새 나는데. 강냉이 냄새 고소한 약간 고소한, 고소한 냄새인데요. 네. 책에는 부추뿌리 냄새라고 되어 예, 예. 있습니다. 음. 그래서 부추뿌리를 구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갈아서 냄새를 맡아보고.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거는 절대로 나를 어, 죽이려고 어, 하는 어. 느낌이라고 생각 어, 안 해요. 제기 세상에 <laughs> 네, 잠깐만 어, 나 조심하자. 느낌이에요? 음. 어지러지래요. 니코틴 원액은 직접 맛보신 건가요? 원액은 아니고요. 네. 물에 타서 희석을 음. 해서. 가 네. 어쨌든 이 원액을 희석을 해서. 그렇게 막 장갑도 안 끼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럼면 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이수식애. 이 수시계로 어. 찍어서 네. 한번 이렇게 해 갖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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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 네. 처음에 딱됐을 때는 네.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음. 한 10초쯤 지나니까 그냥 찌르는 듯한 그런 맛. <laughs> 매운 고추 이렇게 딱 씹었을 때탁튈때그 음. 정도로 아주 자극이 강했습니다. 한 20분쯤 지나니까 막 구역질이 나오는데. 어머. 어머. 어, 그게 더 무섭다. 침이 줄줄줄 줄 <laughs> 그리고 구역질이 나오고. 음. 음. 그게 한 시간 이상 진행이 오,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찍어 먹으실 당시에 한 10초 동안은 아무 느낌이 없었던 거네요. 예, 10초 이내 상당히 먹으면. 긴 시간입니다.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동안에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그 피해자도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고 먹었을 수 있는 거네요. 애들이 그 이리퀴드라고 전자담배 있어요. 네. 그걸로 먹고 죽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 사건이 이런 병에 있는데 그거 모르고 쭉 마시고 그냥 죽는 거예요. 위험하겠다. 두 번째 이 니코틴을 마시면은 구역질을 한다. 네. 토한다. 음...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다. 음. 먹은 게 바로 소화해지니까 음. 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도 했습니다. 네. 니코틴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개를 대상으로 사람이 먹은 양에 비슷하게 해서 음. 용량별로 해서 위 내로 주입을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늦잠을 자 2분 되는데 막 떨면서 음. 음. 5분 하더니 그냥 죽어요. 루 숨을 못 쉬어요. 구토 전에 사망은 이거, 음. 이게 조금 양이 많다. 반양을 넣은 거로 해 봤습니다. 네. 반양을 넣었는데도 거의 똑같이 경련이 일어나고 음. 그냥 바로 죽습니다. 구역질 나오기 전에 직전에. 사망이 이미 경련이 그 일어나서 음. 중간대사망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 니코틴에 대해서 처음 음. 알긴 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지도 몰랐고 음. 조금만 먹어도 치사량인 건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 화성에서 또 다른 니코틴 사건이 있었죠.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이 필요하지만 A씨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이 되지 않아 범행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치사량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을 몰래 먹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와, 남양주 사건과 음. 달리 왜 무죄가 나온 거죠? 피의자가 확실히 피해자한테 니코틴을 줬다. 이거를 입증을 못한 거예요. 음. 마지막으로 니코틴을 먹였다 맞아. 그러는 시간이 새벽 1시 반에서 2시인데 2시 4 5분에까 핸드폰으로 가상화폐 시세를본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 음. 먹은 지 45분이 지났으면 이건 증상이 그럼 나타날 때 아닌가요? 이미 네. 죽었거나. 네. 아니면은 3, 40분 지나면 막 토하고 이제 음. 난리가 났겠죠. 네. 음. 아.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할 정도면 되게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해야 되잖아요. 두검에서 니코틴이 검출됐기 때문에 먹은 건 확실한데. 언제 먹였는지 그 부분이 입증되지를 못한 겁니다. 다른 독극물도 그렇지만은 니코틴 역시 먹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먹였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유죄 판결이 쉽지 않습니다. <laughs> 참 입증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사카 신원행에서 벌어진 오늘 사건은 주사기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수액 맞을 때 쓰는 카테터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발견이 발견이 됐는데요. 우리 소위 링겔이라고 하는 그걸 이 이걸 어떻게 쓴건 쓰느냐 하면은 원액을 물에다가 희석을 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를 한 건데 이걸 이용해서 하여튼 정맥을 찾아 갖고 주사를 꼽아 놓고 요 옆에다 이걸 끼고. 주사기로. 사용한 겁니다. 그냥 주사 바늘을 바로 꽂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카테터까지 연결해서 주입한다는 게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스스로 팔에다 놓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먼저 혈관 찾으려고 그러면. 토닉헤치라는 걸로 묶어갖고 아, 혈관이 튀어나오게 해라 그 그걸 찾 찾아서 음. 주사기를 꼽는 건데 음. 이게 숙련된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 거기다가 혼자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쵸. 혼자 네. 여기 묶고 음. 토닉캔치 묶고 찔러대서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미 씨는 왼쪽 팔에 두 군데 오른쪽 팔에 한 군데 그 양쪽 팔에 다 주사 자국이 있었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오른팔에 주사 놓기는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쉽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 양쪽 팔에 주사기를 놓다는 거는 더더욱 어렵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확실히 아니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못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독성하고 혈중 농도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파란 선이 먹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빨간 선이 주사 맞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란 선의 정점보다 조금 아래가 치명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파란 선은 먹는 거는 치명농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흡수돼야 되니까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사를 맞으면 맞는 순간 치명농도도 훨씬 높아져요. 맞자, 맞자 바로 독성이 빡 올라가 바로 오 올라가고. 거의 한 이삼 분 내에 경렬 일으키면서 죽게 됩니다. 하... 만약에 를 했다면은 음. 주사 자국이 하나였겠네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에의하면요 그렇죠 네. 스스로 세 분이나 니고틴을 주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 자국이 있는 세 군데 피부에서 상당량의 높은 예, 니고틴이 나왔지만은 이건 절대. 수 없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고농도의 니코틴 주사를 스스로 세 번이나 자기 팔에 주사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 나온 건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말을 바꿔온 이현석은 또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요. 그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으면서 그 처음으로 그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지민이가. 하는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준 것뿐이에요. 지민이는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행복하게 놀고. 거기서 자를 해서. 저한테 보험금이라도 주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민이와. 신혼여행 가서. 하기로 합의하고. 여행을 간 거였어요. 이 사람 정상 아니죠? 신혼 여행을 간게 아니고요. 저희는 음. 여행을 아. 갔던 겁니다. 하고 말을 바꿨어요. 야, 근데 이제 와서 아, 진짜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뻔뻔하게 음. 뒤집고 뒤집고 바꾸고 하네요. 드디어 일본에서 부건 음. 감정서가 우리가 요청한지 사 개월 만에 사건 발생 십 개월 만에 음. 도착했습니다. 음. 네. 사인은 혈관 내 대량으로 투여한 니코틴에 의한 급성 중독사. 주사 흔적이 있는 왼쪽 팔꿈치 전면 그다음에 아래 팔 음. 전면 오른쪽 이팔 전면 세군데서 음. 모두 고농도 니코틴이 검출된 겁니다. 타살이다라고 정확하게 음. 결론이 난 거네요. 네 그리고 부검 감정서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위 내용에서도 음? 니코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먹었다는 거죠 와 양방향으로 니코틴을 주입한 거네요 주사하기 전에 먼저, 먼저 먹였을 아... 겁니다 분명히 괴로했을 텐데 죽지는 않으니까 주사를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니코틴을 먹이고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주사를 놨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진짜.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싶네요 진짜. 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피해자의 위안에서는 검출됐는데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겁니다. 현석 씨가 지민 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했었잖아요. 술을 조금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전검사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는데 술을 아예 안 마셨다는 의미인가요? 마시고 알코올이 흡수되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바로 논 거야. 아. 음주 측정할 때술 아 마신 지가 얼마나 됐는지 물어봐가지고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한 15분 정도 그쵸?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음주 네. 측정하거든요. 음. 같은 일일 겁니다. 음. 술에 니꼬치를 타서 먹이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니꼬치를 투입했을 가능성 그게 높습니다. 원래 술이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위에서 소장까지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짧은 시간에 니코틴도 같이 먹었고 또 주사도 함께했다. 되게 잔인한 거죠. 자기 아내를 확인 사살을 하고 또 하고 또한 거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상상을 할 맞아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악마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타살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니코틴을 써도 결국은 범죄가 다 밝혀진다라는 내용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꼭 부검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부검 감력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이 니코틴에 하...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발표졌거든요 바로 스모킹건이 된 거죠. 하... 변사사는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사람 죽이는 걸로 알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와. 근데 이게 말 만약에 일본에서 일본이 아니라 진짜 후진국에 가서 부검을 그럼요? 했으면 이거 이거 아무리 형사님 이 주장해도 무죄받을 수 골치 아파요 뭐 부검을 하려면 골치 아픈 네. 판결 혹시 어떻게 나나요? 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2심 이 역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아, 확정했습니다. 무기로 결정난 겁니다.